오늘은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나라 IT 업계에 아주 산증이시고, 또 보안 업계에도 아주 훌륭한 일을 하시는 오늘 서재철 박사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서 박사님.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재철입니다. 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정년 퇴임을 하고 현재 건국대학교, 그다음에 단국대학교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같이 여러분을 아마 그이 바이오세라에 좀더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같이 제 동생이지만 정말 그 한국 그 전력의 그 여러 지점장을 거치고 기업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그 지점장을 정년 퇴임하신 제 동생입니다. 아주 자랑스러운 동생이고 또 대학도 좋은 대학교 한국의 Y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과에 저는 기술 쪽, 엔지니어 쪽, 과학 쪽이지만 이쪽은 회계나 이런 경영이라든지 홍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그것을 여러분께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신 한분한분 제가 인사를 드렸다시피 한분한분 도움이 될수 있게끔 또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난번에도 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그 도움이 될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깊은 컨설팅이나 그것은 1대1로 제가 직접 메일을 드렸기 때문에 명함을 드렸기 때문에 또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가져온 건 잠깐 여러분 보시다시피 정말 정성 들여 쓴 아주 좋은 기운이 나오는 반야신경입니다. 총몇 자쯤 될것 같아요? 혹시 빨리 쳐보세요. 반야신경 260자가 됩니다. 이 반야신경을 한자한자 정성 들여서 좋은 기운이 나오는 반야신경이어서 여러분 회사에 도움이 되고 정말 좋은 기운이 나오는 이 바이오세라의 이 세람에게 최고의 좋은 기운이 나오듯이 이 글자에도 정성이 깃들어 있습니다. 저도 서예를 하고 있고 저도 추사체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여러분들한테 걸어올 수 있는 길을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도 같이 갈수 있으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는 것이 그 컴퓨터 보안, IoT, 그다음에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결국 암호 기술이 블록체인으로 간 거고 또 사이버 스페이스에 나온 게 메타버스입니다. 근데 그 백데이터는 뭐예요? 데이터예요, 빅데이터. 그리고 그걸 매니플레이션 해주는 것은, 그걸 핸들링하는 것은 AI예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이 클립으로 된 요소들을 AI에서 클리핑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수많은 빅데이터를 써가지고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CES라고 여러분 제가 그 카페에도 올라갔던 최근에 CES에 가보면 AI, 그는 전에 2년 전, 1년 전에만 AI가 나오는데 지금 AI가 없어요. 왜냐하면 AI가 인프라로 깔려있기 때문에 AI는 기본적이 되는 거예요. 빅데이터도 기본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모든 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빅데이터, AI, 그것을 어디에서요? 클라우드에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묶어서 가기 때문에 요새는 통섭의 개념, 또 시너지의 개념, 합동의 개념으로 같이 가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여러분 감사드리고 우리 바이오세라 전영탁 사장님 수많은 발전을 거듭하셔가지고 세상에 우뚝서는 기업이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냥 박수. 정말 멋있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